노션 스포일러를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노션이 엄청 많은데 초반 던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만 좀 해드릴게요. 던전은 한 40개 정도인데 웨이브별로 천천히 부를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보시면 뭐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장장이라는 게 있고 강화 확률과 피로 강화석, 소모 골드, 재화 뭐 이런 게 존재합니다. 하락 확률까지는 있고요. 파괴 확률은 없고 지금 서버에는 하락 확률 방지권 같은 거는 아직 기획에는 없습니다. 안 만들려고 해요. 생활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노션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좀 짜여져 있어요. 직업에 대해서.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창이 메인 일러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아고이 놀이터 원래 참가자분들을 넣으려고 했는데 참가자분들이 워낙 그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아고이 놀이터 2 로고는 지난번에 그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HUD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뜨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생활 직업의 레벨에 대해서 네, 실시간으로 계속 표기가 됩니다. 테스트 서버고요. 본섭이 아닙니다. 테스트 서버다 보니까 NPC가 제대로 배치가 안돼 있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모션 하나하나를 다 새로 다 제작을 했거든요. 아이템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템을 제작했을 때 최상호비 뜰 수도 있고요. 중호비 뜰 수도 있고 파워비 뜰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작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작 레시피를 통해서 제작을 할수 있고요. 레시피를 먹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실 들어오면 자,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대장장이 레벨이 방금 오른 모습이 보였죠? 이렇게 대장장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나 강화 이런 거를 할때 제작 경험치를 통해서 제작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오를수록 강화 확률이나 하락 확률, 추가 옵션 보틀 확률 이런 여러 가지의 확률이 영향을 갖고요. 제가 제작했을 때 악어 제작 일단 제작자 명이 표기가 되고요. 보시면 지금 제작하니까 특수 옵션이 붙었습니다. 추가 스탯도 지금 붙었고요. 보시면 치명타 확률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이 제작을 했을 때 중옵, 하옵, 상옵, 최상옵도 붙는데 여기에 이제 일정 확률로 추가 스탯이 붙게 됩니다. 안 붙을 수도 있고요. 자, 무기마다 남은 부여 횟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 30% 주문서, 70% 주면서, 100% 주문서가 있다면. 자, 마법 부여 성공 실패하는데 이렇게 부여 횟수가 다 0으로 됐을 때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문서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될것 같습니다. 진짜 이 기능들 좀 재밌겠다. 아, 이런 기능들 좀 좋겠다. 여러분들이 낭만 있게 느끼겠다. 벤치 많이 했습니다. 벤치 좀 칩니다.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강화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성공했을 때 스탯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강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템을 돌려 쓰는 그런 부분을 좀 막았습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다 들어갑니다. 실패 사운드, 성공 사운드가 나중에 다 들어갈 거고요. 저한테 대장장이 맡기는 거 해주시겠어요? 대장장이 직업이 높은 사람이 대장장이를 걸어주면 그 사람의 확률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건게 아니라 꽁풀님이, 대장장이 꽁풀님이 걸어주셨습니다. 강화도 제가 누르는 게 아니라 대장장이가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재화는 제게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장이가 쓰레기다. 그러면 존나 갑자기 강화를 존나 많이 누를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자, 일단 저희의 UI 창이고요. 예, 스테이터스 생활 레벨 우편함, 스킬, 도감, 거래소 파티, 퀘스트 팻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스테이터스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카드 세트, 뭐 칭호에도 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칭호도 있고요. 어떻게 스탯을 얻었는지 생활 직업 추가 능력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무기까지 제 스탯을 확인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무기를 장착해서 스탯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석에는 이제 랜덤 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던전을 파밍하다 보면 이 보석을 얻을 수 있게 될 텐데 디아블로의 차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열심히 차암을 파밍해서 좋은 옵션을 9개를 이렇게 낄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보석 종류에는 하급 보석, 중급 보석, 상급 보석 이렇게 있습니다. 중급 보석은 옵션 정보에서 지금은 한 줄이 돼 있는데 두 줄까지 나오고요. 상급 보석에는 세 줄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급, 중급, 상급마다의 수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떠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하급 보석이 이렇게 되고요. 감정하기 전에 아이템은 거래가 가능하지만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격력도 주문력도 뭐 신속력도 다 구해놓은 상황이면 무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는 있겠죠. 저희 컨텐츠에는 직업이 정확하게 전투 직업이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대로 직업이 될 거고요. 공격력을 찍으시면 공격력에 대한 스킬 개수가 오르게 되고
주물력을 찍으시게 되면 주물력에 대한 개수가 오르게 됩니다. 신성력을 찍게 되면 신성력에 대한 개수가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옵션에 따라서 끼시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꿔서 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사지만 힐러도 하고 싶어. 그러면 힐러템들을 맞추면 되겠죠? 자, 지금 무기를 보시면 스킬이 6가지가 존재하는데 지금 아직 텍처가 안 입혀있지만 미감정 스킬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던전에서. 그럼 이 미감정 스킬북을 누르게 될 경우 지금 기존에 있던 스킬 중에 하나, 희귀 등급 스킬 중에 하나, 뭐 일반 등급 스킬 중에 하나 이렇게 각 등급 책별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기 스킬 창에서 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스킬을 배웠을 때 이 창에다가 그냥 넣어서 할 수 있고요. 배웠을 때 1, 2, 3, 4라고 되어 있잖아요. 1, 2, 3, 4 하면 여기에 스킬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근력만 보고 싶다면 이렇게 체크하면 근력 스킬들만 나오게 되고요. 뭐 집중만 보고 싶다면 집중 스킬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했을 때는 전부 다 배운 스킬들이 나오고요. 프리셋을 3번까지 놨는데 2번 프리셋, 3번 프리셋으로 스킬들 설정한 거를 저장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1번에는 약간 전투 쪽, 아 나 2번에 가끔은 힐러도 할래 하면 2번에다가 힐러 세팅을 두면 이런 식으로 프리셋 설정이 가능합니다. 생활 레벨로는 이런 식으로 선택창이 나오게 될 거고요. 전직을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옵션이 활성화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인이 됐을 때는 추가 스탯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실을 좀 다질 수 있는 요소를 추가를 했습니다. 도감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도감을 넣었을 때 해금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력이 얻는다든지 뭐 공격력이 높게 얻는 것도 있고요. 치명타 확률을 올리는 보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컨텐츠에서는 놀이터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농부 탭에 있는 도감을 전부 완성하게 될 경우에는 놀이터 코인 3개가 주어집니다. 이번에 광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광물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강철이나 한철, 사파이어, 루비, 백금, 레드 다이아몬드, 마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레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다이아몬드를 캤을 때 일정 확률로 나오게 되고요. 에메랄드를 캤을 때 마석이 일정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아이템들의 재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파셔도 되지만 추후에 RPG 아이템 재료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광부분들이랑 RPG 파트를 즐기는 분들이랑 이런 티키타카 요소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네, 자,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등급별로 존재를 하고요. 예, 자 보시면 뭐 S등급, SS, 뭐 SSS 뭐 이렇게 있습니다. 낮에 낚이는 물고기가 있고요, 밤에 낚이는 물고기가 있고, 비가 올 때 낚이는 물고기가 존재합니다. 물고기마다 요리 재료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판매를 그냥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바다 슬라임에는 요리 재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요리 재료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임시 상점입니다. 구매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판매, 구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서버에서 되는 부분 기능이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재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인당 딱 한 개만 구매할 수 있게끔 재고 설정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알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이후로는 구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기능이 또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 게 개인 재고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월드 재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월드에서 재고를 1로 설정하면 선착순 한 명이 구매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펫이 어떤 시스템이 되냐면, 자, 혼돈의 알에서 무엇이 나올까? 펫 메뉴에 등록됐습니다. 펫. 자, 이렇게 되면 제가 펫을 소환했을 때 이렇게 알의 상태가 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도가 오르게 됩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펫을 소환하면 소환할수록 포만감이 줄기 때문에 밥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혼돈의 알에서 이제 성장도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여러분들 있으면 좀 그러니까 제가 바로 성장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자, 혼돈의 알이 아기 강아지로 진화했습니다가 떴습니다. 자, 알에서 어떠한 펫이 나올지 랜덤이고요. 나온 강아지 중에 최종 진화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아기 강아지가 강아지가 됐네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쓰레기 펫을 작별하기가 있습니다. 아, 혹시나 뽑았는데 쓰레기가 너무 약간 안 좋은 펫이 나올 경우에 작별하기 기능이 있고요. 작별하기를 몇 개를 했을 경우에 펫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혼돈의 가루가 됐네요. 자, 작물에는 이제 추가된 작물들이 존재하고요.
던전 작물들이 존재합니다.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씨앗으로만 재배할 수 있는 던전 작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던전도 열심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리 재료 중에 던전 재료가 들어갔을 경우에 가격이 높아지는 요리가 있다면 이 던전 작물들을 무조건 농사하고 싶어지겠죠. 일반 농사 관차가 존재합니다. 마을 밖에서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땅이 존재하게 되고요. 관차를 했을 때 관차 회수가 가능하고요. 멤버 추가하는 관차가 있고요. 추가가 안 되는 관차가 존재합니다. 일단 스킬북 같은 경우에도 감정을 할 경우에 돈이 들고요. 스킬북을 감정을 했을 때 거래 불가가 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작자분들 방에 들어왔고 일단은 제가 워프가 있는데요. 일단 스포 하나가 되게 됐네요. 지금 현재 마을은 트리아 마을입니다. 모험가 마을 트리아인데요. 다른 곳도 있지만 지금 전송석이 찍힌 게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스포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동 부탁드려요. 이동 안 하는데?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동 모션이 존재합니다. 저도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될 맵일 텐데요. 자, 여기까지만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탐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저희 서버에는 API가 존재하는데요. 일단 API에서 저한테 쏘는 API가 또 존재합니다. 펀딩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PI 중에 저한테 쐈을 때 API가 하나가 존재하는데 뭐 애매하게 쏘면 좀 그렇고, 저한테 그 API 특정 금액의 API를 쐈을 경우엔 서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 상자가 주어지게 됩니다. 랜덤 선물 상자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 선물 상자에는 특별 초대권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극악의 확률로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5만 팔로 이상 뭐 그런 분들이 일단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정해놓은 거는 추후에 정해질 수 있지만 API로는 1,000원이 악어만주 1개, 5,000원이 악어만주 5개, 10,000원이 악어만주 10개입니다. 자, 10만원으로는 원래 특수코인이었는데 후원코인이라고 명칭이 바뀝니다. 치장템을 구매할 수 있는데 5개로 치장템 하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치장템 같은 경우에는 인게임에서 한 3만원에서 5만원 골드를 벌면 구매할 수 있는데 그 골드 쓰기가 조금 싫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인게임 골드로도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API로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기부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방송인분들이 저한테 기부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코인으로는 기부코인으로 살 수 있는 상점이 존재합니다. 강요되는 게 아닌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저도 고마운 보답으로 약간 드리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데미지 스킨이랑 킬모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죽였을 때, 몬스터는 아니고요, 플레이어를 죽였을 때 킬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서버비를 벌기 위해서 기능을 추가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돈을 막 와장창 벌고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제작자분들 최저로 받고 지금 최고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려면 야무지게 벌어야 돼요. 예. 치장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야, 여기 날개는 빠질 수 있어요. 이거 VIP 거잖아. 빨리 빼. 자, 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포탈류가 있으면 재밌겠다 해서 영감을 좀 받아왔습니다. 네? F급 던전인데 S급 던전으로 변경한다고요? 들어가자마자! 지랄하지 마. 야.